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룩 찰리. 보라 찰리야. 자,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이 뜻은? 여기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을 만들어줬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케이. 그래서 everything in this hotel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모든 것이니까 데이겠죠? 네.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아. 자, 선생님이 단어 할 때 했어. Everything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 뜻은 모든 것이지만 한번 길어봤자 뭐라고요? It. 그래서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It is made of ice. It is made of ic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네. 오케이, 얼음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Sounds like water. 얼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It은 뭐 대신 왔어요? 브리딩. 그렇지. 인티스 호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두 입었다.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무슨?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이것이 모두 입었다고요. Everything in this, in this hotel.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 설명했어요? It. 그것도 얘기했고. Hey, in this hotel의 뜻은 뭐고? 이 호텔에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어요? 네.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길어서 지금 앞으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죠, 영어는. 네. Everything의 뜻이 이거고 In this hotel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네.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뭐라고요?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뭐라고? What is everything is?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뭐라고?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응? 뭐라고? 뭐 엉뚱한 거 하나 넣은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그렇지.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예요? Everything 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거지. 영어로 하라고요. 아.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Okay, with the table, chairs, and beds, 뜻은 뭐? 탁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Okay,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고. 뭐라고요?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그래서 다음 문장. I said bed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네, 뜻은? 얼음 침대. I sai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Too cold. Be going to. 너무 추워질 것이다. Okay, 우리 너무 추워질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아이고, 왜 영어 하는 것 같지도 않다.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이거 뭐예요? Are going to. Be going to죠. Be too cold는 무슨 뜻이에요? Sleeping glass. 추워질 것 같다. 아이가. Too cold의 뜻은 뭐예요? 너무 추워. 이러면. 그러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왔어요?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왔어요? 하다 시. 하다 시 오면 be going to의 뜻이 뭐라고요?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린 너무 추워질 거야. We will be too cold. We will be too cold.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도 되고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We will be too cold.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too co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too co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떤이죠? 아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아우. Okay.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너무 추워질 것이다.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뭔지 얘기해 주세요. 아, 혹시 귀에 딱지 안 앉았나? 응? 첫 번째 뭐? 기동사 하다시 두터주기기 중에서 뭐냐고요? 기동사. 그러면 어떻게 물으면 되겠어?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we going to be? 그랬더니?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래서 Don't worry. Don't worry. 뜻은
없단 말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누가다가 아니고 그냥 하다시만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Okay. 다음 문장. You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Okay. 이게 혹시 이거로 보이나요? Okay.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You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예, 뜻은? 오늘 잘 것이다. 베리 웜 따뜻한 침낭에서 됐습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Where will sleep?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참 오래 걸린다, 그치? 이게 이거잖아, 그치? 네. 우리는 잘 거다. We will sleep. 누가? We. 다? Will sleep. 이게 누가 하고 다잖아. 네. 어? 그럼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요? We will sleep. 그래. 아, 참네. 빨리 좀 하자. 우리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이라고 물어봤더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warm이 아니고 warm. Warm. Okay.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ere will we sleep? 했더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그래서 누가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양씨. 오케이.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뭐 써도 되죠? 응? 뭐라 그래도 되고? We will sleep. 이라고 해도 되고 We are going to slee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고 We will sleep. 해도 되고 We going to sleep. 이라고요? We are going to sleep. 오케이. 분명히 단어할 때 be going to라 했어. 네.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뭐 그렇게 있냐?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무슨 로봇한테 읽으라고 시킨 것 같아. Tomorrow. Tomorrow. 의 뜻은? 그 다음에는 뭔 그 다음에야? 그러면이지. 우리는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너 말고 뒤에 기다린 사람 많은 거 보이지?
what are we going to do? 하면 된다. What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 하다. 여기 뭐가 보여요? Are going to. 근데 we가 아니고 뭐 해놨어요? Are we. 했으니까 여기 뜻이 are we going to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무엇을 할 예정이니? 그러면 우리는 내일 뭐 할 예정이니?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러면 이란 말은 원래 뭐 대신 왔냐? 아니야. 대신 왔습니다.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쟤는 뭐 드시고 왔다? If we are going to sleep in Paris or on sleeping bags. 그래서 쟤는 뭐 드시고 왔다고요? If we are going to do We are going bags. to 둡니까? We are going to 뒤에 자다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자다가. We are going to sleep. 이거 영어로 If we are going to sleep 난 이거 남았네 Very warm sleeping bags 이건 안 해도 돼?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 선생님이 생략된 거 집어넣으라고 표시해 놨어요. 일단 읽어 볼까요? 빨리 좀 읽자.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 are Go ice skating downstairs. 그러니까 we are가 아니고 we are 고겠냐? We'll have a hot breakfast.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그럼 and then을 가지고 두 문장을 한 문 and를 가지고 두 문장 한 문장 만들었으니까 각각의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따뜻한 뭐 따뜻해도 너무 따뜻한 마침 식사. 엔드 텐 또 나왔네. 그리고 텐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러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여기서? 그런 다음 우리는 얼음
케이크를 바로 듣고 단스테이지 갈 것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We will have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네가 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we will have에서 어떤 뜻이 빠졌는데요? 이거 뭐해 줄인 말이야? will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we will have가 무슨 뜻이겠어?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언제 할 일이야? 내일. 영어로 하세요. Tomorrow. 그럼 우리가 가진다 그래서 가질 거다 그럴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아침 식사 왔으니까 좀 우리말스럽게 다듬어 줘야 되겠죠. 해부가 가지다란 뜻도 있겠지만 뒤에 이렇게 식사 이름이 나오면 뭐 무슨 뜻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다. We'll have 무엇을? A hot breakfast.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And then 우리는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건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hat will we have? 뭐, 왜 맨날 뭐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린 뭐 먹을 거니? What will w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We'll have a hot breakfast. 자, 좀 서두르자. 응? 됐습니까? 자, 묻고 답하기 할 때 and then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요. 자, downstai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거니? Go ice skating.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얼음 스케이트 탈 거예요?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죠? Going to. 그럼 그거를 바꿔서 표현해 주세요. 채빈아, 네. be going to라고 배웠어. going to라고 안 했고. We'll be going to. be는 얘랑 만나면 그냥 be로 쓰이냐? 그럼 기본적인 거잖아. be가 얘를 만나면 뭐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얼음 스케이트 탈 계획인가요? Where are we going to go ice skating?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we going to go ice skat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e are going to go ice skating down. 오케이, 그럼 여기서 와우, sounds like fun. 와우, sounds like fun. 뜻은 와, 재밌는, 재밌게 들려. 이 뜻이죠? 네.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뭐가 생략됐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It. Hey.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아, 비동사가 보여? 얘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데? Is. Is 아니면 과거면 was인데 여기에 is나 was가 채빈이는 보이는 모양이네. 쌤은 안 보이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그래, 하다시 더즈잖아. 사운드에 여러 가지 뜻, 소리 들린다, 소리가 나다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고? 들린다.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 앞에 it이 있었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더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와, 그거 재밌게 들려. 와우, it sounds like fun.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읽고. In the afternoon, we are all ice fishing. 네, we are입니까? We are입니까? We will입니까? 구분 좀 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뜻은? 오후에. 우리는 선생님 마침표 써야 되나요? 얼음 낚시를 하러 갈 것이다. 이거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Yes, we'll go ice fishing. Okay.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ill. 어? Will. 그건 줄임말이고요. 내가 줄임말 물었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었습니까? Be going to. 여기에 맞게 좀 대답해 줘라. We are going to. Okay, 그래서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것이다. We are going to go ice fishing. 됐습니까? 네.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지금? 왜 이래? 준비됐죠? 우리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here we go ice fishing? Okay. 나는 where가 언제인지 처음 알았어. 언제가 where야? How가 언제야? 어떤 어떻게고요 이거? 언제다 언제 재빈아? 우리 언제 얼음 낚시 할 거 같고요?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 부분 어떻게 바꿔도 돼? Are we going to? Go ice fishing. When are we going to go ice fishing? 됐습니까? 네. 아따 빡셌다 그치? 오케이. 바로 제말.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케이, okay, 이건 뭐였더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거는? Don't worry. 이거는? We're sleep. Sleepy야, sleepy야.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오, 잘하네. 그 다음에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네, 그랬더니 We'll have a hot breakfast. 이건 뭐였어? 그렇지. 그럼 Here go ice piece ice skate. Team skating downstairs. 그럼 이거. Wow, it sounds like home. Very good. In the tomorrow,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Very good.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진작 좀 이렇게 하세요.